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선 경찰서에는 도박 등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관소 담당 경찰관이 압수한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탕진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 모경찰서 소속 47살 김모경이가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압수품 관리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건이나 불법 오락실 단속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압수한 돈을 빼돌린 김경희는 관련 수사 기록을 숨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해왔습니다. 조사과 제가 관련한테 특별히 받았어. 그 이제 담당자한테 주면 담당자는 이제 받았다는 이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지원금에서. 그거를 자기는 이제 끝이죠. 송치 담당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 김경희가 숨긴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바람에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들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서가 미제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김경희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경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